바울은 비록 그의 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의 심령, 곧 그의 마음은 모두 다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세워졌던 교회들에 향하여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그의 마음은 다 교회마다 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1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또 내가 들은 소식, 내가 들은 교회 소식, 그 교회 모든 곳에 그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곧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이 늘 맞춰져 있었습니까? 교회에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는 늘 기도했고 그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늘 소망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갇혀 있는 그 시기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와 조금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자기가 도착한 지역 내에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가 그냥 헛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모든 교회를 품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중요히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거나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 행동에 제약이 주어진다면,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신 기회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뭐 거기요 병맛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까? 그것은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신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합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시간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바를 먼저 찾을 수 있으면 내 상황과 처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것을 중보 기도의 기회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에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찾고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5절에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 거룩한 소식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특별히 2장의 말씀은 이제 이단에 대하여 이단의 유혹에 대하여 경고하고 이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곧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워져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 서 있는 것이라? 예수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 전통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서 있어야 한다. 그 예수 안에 곧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사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최고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달러 위폐 감별사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는 달러 위폐 감별사가 전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그 사람의 위폐 감별 능력을 인정했다고 할 정도로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 달러 감별사는 어떻게 그 전 세계에서 찍어내는 그 각장 다양한 그 이 가짜 위폐, 가짜 달러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직 진짜 달러만 내 손에 익힙니다. 그러니까 진품 전체를 내 손에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익히는 거죠. 그 진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가짜는 아무리 많은 가짜가 나온다 할지라도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가짜를 연구해서 가짜를 아는 게 아니라 진짜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모조품은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 인하여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단은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지 못하니까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바로 배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더 승리하는 비밀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감사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바로 알 때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예수를 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바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그리하여 그 삶이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워질 때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고 그리하여 강건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정확히 합니까? 말씀을 보는 겁니다. 최소한 이 복음서만큼은 정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거기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복음서는 다 보지 못한다고 하면 제일 짧은 마가복음이라도 오늘 하루 한번 통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절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무엇으로? 세상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유혹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 골로새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지역이고 또한 그곳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당시에는 이 그리스 철학이 보편화되어져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요. 그렇게 세상적인 철학적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으로부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무엇이냐? 교회는요, 세상 권력이나 세상 어떤 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교회는 더 강건해집니다. 이게 교회사를 통하여 드러난 바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강건해지지만 교회는 어느 때 와해되어지고 무장해제되느냐? 그 교회 안에 세상적인 풍조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용납할 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철학적 사조가 무엇이냐? 그게 인본주의 사상인 겁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에 의하여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초는 8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또 6절과 7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 위에 서야 하는 것인데, 인본주의 위에 세상 사람들의 그 철학적 사고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의 인본주의는 뭡니까? 세상적인 철학적 사고들, 그게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가장 기초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적 사고인 것입니다. 신본주의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적 사고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에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아가서 그 인본주의의 끝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에선 그것이 동성애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진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내 욕구 충족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을 수는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리고 오직 누구만 따르라?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절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세상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하여 내가 충만함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인 겁니다. 오직 예수의 지시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 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육체의 몸을 벗어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육체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망에 의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모든 서신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다 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욕망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내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은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육체의 몸을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육적인 모든 욕망들은 장사되어졌다. 죽임을 당하였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음으로 인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육적인 욕망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곧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 부활의 삶, 더 이상 시간과 공간들이 나를 제약하여 나를 속박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삶이 오늘 하루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인하여 육적인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삶에 초청하신 애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오직 주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